미쳐나가. 자, 60갑자. 60갑자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죠? 60갑자를 누가 만들어진지는 굳이 제가 눈을 쳐다봐도 누가 만들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층간에 층간 10개, 지지 12개를 그대로 조합을 해서 나가면 갑을 경, 정, 무, 기, 경, 시, 인계. 그 다음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시유, 술, 해 해서 하나씩 연결시켜서 나가다 보면 틀이 딱 두 개가 남습니다. 술해가 남습니다. 그래서 갑자순, 이걸 순이라고 해요. 순. 순. 갑자순. 갑자순은 순회가 공망이다. 짝을 못 찾았다. 짝을. 네? 짝을 못 찾았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60갑자가 만들어지는데, 60갑자가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 언제. 60갑자가 너무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 기준점이 60이라고 아무데나 60갑자, 오늘도 60갑자 하자 하고 정해가지고 60갑자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럼 언제 정하느냐? 자, 태양이 여기 있습니다. 태양이. 우리 태양계가 태양계를 주위로 도는 행성들이 있습니다. 저 태양과 제일 가까운 데가 수소입니다. 그 다음에 금성. 그 다음에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그 다음에 화성이 있고, 그 다음에 목성, 그 다음에 토성. 그 다음에 천왕성, 명왕성, 뭐 쭉쭉 몇 개, 그때가 여기 명왕성 다음에 좀 배려하는. 해왕성. 해왕성인가 있는데, 이거는 해왕성. 태양계로 인정을 안 해줘야 됐어요. 태양계로 인정을 안 해줘야 됐어요. 태양을 도는 행성들 중에, 예, 해왕성, 명왕성까지만 인정하고, 해왕성은 인정을 안 하는 걸로 공식적으로 끝났어요. 전문한 케이스. 자, 그래서 지구는 하나의 사주처럼 이게 기준점이다. 지구는, 지구라면, 목화 토금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여기 지금 목화 토금수 다 나왔어요. 예?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목화통도 오행이 다 나왔어. 그래, 지구는 오행이 없어요. 그래서 지구는 뭐냐, 우리 태양계에서 태양이 중심이고, 여기는 태양은 중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구는 기준점이 된다, 기준점. 뭘로 설정할 것이냐. 이거는 지구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 지구가 기준점이 된다. 우리가, 모든 우리가 도량하는 거 있잖아요. 기준이 있잖아. 우리가 단위를 MKS 단위, CGS 단위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네. MKS 단위는 메타, 킬로그램으로 따지는 게 MKS 단위. CGS는 센티미터, 그램으로 따지는 게 CGS 단위. 우리가, 이거는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기준. 그것처럼 지구는 하나의 기준점이다, 기준점.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일주일이 만들어지는데, 태양이 있으면 태음이 있어요, 태음. 태음이 뭡니까? 달. 예, 월. 태양은 일이다. 그래서 일월하고 목화토금수에서 일주일이 여기서 만들어졌다. 음양과, 이 음료는 음양이잖아요, 이 음양. 태음, 태양이 음양, 이 음양이거든요. 음양과 오행이, 오행으로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한 주가 만들어진 일주일. 자, 그럼 갑자년이 원년이 어떻게 되느냐? 갑자년이 태양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수, 수성, 금성, 지구, 화성, 토성, 금성, 초왕성, 명왕성이 딱 일자로, 일직선으로, 일직선으로 딱, 이게 서로 이제 공전주기가 틀려요. 지구는 365일이지만 금성은 200 며칠 되고 수성은 태어 더 빨리 돌아. 100 며칠 될 거야. 그 다음에 화성은 더 길고, 목성은 공전주기가, 목성은 내년 11.9,
지구를 1년으로 보면, 365일을, 이걸 1년으로 보면, 목성이 태양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냐 11.97년이거든요. 그래서 오차까지 감안하면 이게 정확하게 12년이거든요. 그래서 지지의 원리는, 지지는 목성 주기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목성의 주기에서 지지의 원리가 나왔다. 자, 그러면 지지가, 목성이 지금 어디 있느냐? 지구에서 바라볼 때, 병신년은 신방에 있어, 신방에. 그러면 서쪽이 유방이잖아요, 그죠? 유 바로 위에 여기 신방이 있어요. 그럼 지금 지구에서 목성이 어디 있느냐 확인하면 서쪽, 정서에서 조금 북쪽으로 어긋난 지점에 목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에는 목성이 어디로 오느냐? 유방으로 와요. 정유년이니까. 그럼 내년에는 목성이 정서에 목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자로 이렇게 쫙 설 때를 기준으로 만든 게 갑자년입니다. 자, 그러면 60년만 다시 돌아오거든, 이게. 예? 그 다음 갑자년에 또다시 이렇게 쫙 연결되느냐? 안 돼. 왜? 이 어마어마한 태양계 60년 만에 한 번씩 그럼 이게, 이 거리가 더 좁아져요.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일자로 쫙쫙 쓰느냐 하면 정확하게 180년마다 한 번씩. 그래서 60년을 한 세대로 봅니다. 60년을 한 세대로 보고 180년을 세 가지 세대인데, 그리고 첫 번째 딱 일자 기준을 했던 게 이때가 상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자년에는 나름이 안 써요. 자, 세 번째 갑자년, 네, 와가지고 다시 올라가. 그럼 두 번째 갑자년이 중원 갑자로요, 중원.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자년이 하원 갑자. 그리고 상원갑자는 어떤 기운을 가지고 움직이느냐? 상원갑자는 양의 기운이 가능해요. 중원갑자는 양과 음의 중간에 있습니다. 하원갑자는 음의 기운이 강하다. 음의 기운이 강하다. 자, 이게 뭐 음의 기운이 강하고 양의 기운이 강한 것이 지구에 살아가는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영향이 있다 이거예요. 영향이 있다 이거예요. 자, 양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 상원갑자는 양의 기운이 지구 쪽으로 그냥 양계가 팍 뿌려준다 이거예요. 팍 뿌려주니까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남자가 득시한다. 체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중원갑자는 양과 음의 중간이기 때문에 좀 그저 그래요. 하원갑자는 음의 기운이 강해, 음기가. 음기가 강한 기운이 뿌려준다, 이거, 지구. 그럼 이때는 어쩌면 음기가 강하다는 건 여자가 득시한다. 선생님, 지금 우리가 그럼 하원이에요? 하원에 있습니다, 하원에. 야, 역시 여자들. 하원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남자들이 삐삐. 대통령도 여자, 지금 미국 힐러리도 지금 여자들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우리 가정을 봐도 말이에요. 남자들이 힘을 못 써. 전부. 어? 아, 지금 약간 하원 세대구나. 하원. 하원 시대. 하원갑자 시대. 하원. 그래서 진인사 대처명. 최선을 다해놓고 마누라의 처분을 기다린다. 천명. 아, 우리 신랑을 입고 왔었는데. 천명이 아니고? 대천명. 대천명이. 지금 요즘 딸라면 만세 부르는데 아들 하면, 아유, 이건 어떻게 살아봐. 그쵸? 그러니까요. 아들 하면 이것도 마누라한테 잡혀가지고 이것도 얘 인생도 또 힘들죠. 그래서 하원갑자에 돌아서 다시 이제 돌아오기. 그래서 180년 주기로 계속 상중 하원갑자가 계속 주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선생님, 그럼 하원갑자는 언제 끝날 예정인가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30년 남았나, 그때. 아,
30년. 네. 30년 차다. 40년? 2043. 2043년이 하원 상원이요? 2043년? 상원.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흐름으로 만들어진 것이 60갑자가 됩니다. 60갑자. 하원이 끝났다고 바로 상원으로 간다. 자, 그렇지. 하원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상원으로 가지 않고요? 지금 이제 내게 빠져가는 거야. 잘. 아니, 모든 게 반승이 간 게 있어요. 예? 네? 자동차가. 중원으로 갔다 또. 자동차가 100km 속력으로 오다가 브레이크 밟았다고 그 사람이 딱 승리 아니거든? 그 밀려나가는 기운들 있잖아요. 하원갑자가 끝났다고 해서 여자의 힘이 줄어드느냐. 당분간은 그 힘이 상원갑자로 와서 연결되어 있어요. 공기 중기열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다니까. 그 다음에 상원이 끝난다고 해서 또 중원으로 가면서 완전히 남녀평등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세상은 또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면은 안 되잖아.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네? 하루가 시작되면 하루가 넘어가고 봄이 오면 여름 가고 이게 계속 바뀌어 나가는 게 살아있는 생명이 움직이는 상황이지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흐름이 있다.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인생에서 적당한 스트레스는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 갑자 순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갑신순이 오고요. 그 다음에 갑오순이 오고 그 다음에 갑진순이 오고 그 다음에 갑인순이 옵니다. 순서가 아, 갑순이 갑? 술, 위에 갑술이 빠졌어. 위에 그 위에 술만 하는 것입니다. 갑자 갑술 그 다음에 갑신 갑오 갑진 갑인 그래서 갑자수는 수레와 공만, 이제 수레가 짝을 못 만든, 못 만든 게, 갑자는 수레 공만, 이거는 갑술은 자축이 공만이 돼요. 갑술은 16억 공만. 갑술은 16. 갑술은 16. 수레 16. 맞아, 맞아. 오리가 공만이 되고, 진사가. 진사. 인묘. 공망 이거 중요합니다. 아, 공망 배웠죠? 안 배웠나? 공망 했어? 지금 처음 한 거예요. 공망을 안 배워 안 했어요, 선생님. 이번에 안 했구나. 아, 공망 안 했어. 공망은 나중에 신살 중에 흉살 신살 공부할 때 공망합니다. 공망은 대단히 중요해. 신살 공망합니다. 공망은 여자사비의 증강 공망. 여자사비의 증강이 공망이다. 증강은 여자사비의 뭐예요? 남편이잖아. 남편. 네, 남편은 공망 맞았어. 그래서 여자사비의 증강 공망 대체적으로 이용합니다. 증강 공망. 안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 있는데 집에 가면 남편이 있는데 그전에. 그래서 공망이 대단히 중요하고 육친 공망이 중요합니다. 육친 공망은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 오행 공망, 목이 공망이냐, 화가 공망이냐, 목화토금수가 공망이냐, 이게 이제 오행 공망이 있고 두 번째는 궁 공망, 자리가 공망이다. 내 사주에서 보니까 일지궁 공망이다. 일지궁 공망이 될 수가 없지. 연지궁 공망이다. 시지궁 공망이다. 예? 월지궁 공망이다. 궁 공망이야. 궁 공망도 중요해요. 세 번째가 뭐냐, 육친 공망. 육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관이 공망이냐, 정재가 공망이냐, 예? 그 다음에 뭐 식신이 공망이냐, 식산, 또 상관이 공망이냐. 이게 육친 공망. 근데 우리가 사주학에서 오행, 목이 공망이냐, 화가 이게 큰 의미 없어, 이거. 그런데 궁 공망도 중요해요. 여자 사주의 식신 상관이 공망인데, 여자 사주의 식신 상관이 공망인데, 일지궁에 식신 상관이 있다. 일지궁에 자식궁이잖아. 예?
식신상관이 공망인데 자식들이 공망받았어.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부모로 보는데, 부모로 보는데 그런 경우는 자식하고 한 집에 살면 원수가 되는. 그럼 궁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지궁이 공망이 될 수는 없어요. 일지궁이. 일지궁 공망은 어떻게 따냐면 연주에서 공망을 따져보니까 일지궁이 공망이야. 그런 경우에는 배우자궁이 불안하다 그래. 일지궁은 내 배우자 자리이기 때문에 배우자궁이 불안하다. 그걸 갖다가 궁 공망을 보는 겁니다. 육친 공망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디에 해당되냐, 육친 내 남편에 해당되냐, 내 자식에 해당되냐, 네? 내 장모가 해당되냐, 이거 따지는 거. 어머니가 해당되냐. 정인이 공망이야. 정인 공망. 인성 공망. 정인이 공망이면 엄마, 부모도 없고, 엄마와의 관계가 썩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망은 반드시 사주 볼 때 반드시 공망을 따져놔야 돼. 따져서 그 해당되는 육친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어디에 해당되느냐를 봐야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망이 같다. 저 사람과 나 공망이 같다. 그거는 인연이 있는 거예요. 같은 순이다. 같은 순 중에. 60가짜 중에 같은 순 중이라면 확률이 말이에요. 지금 60개 중에 40개를 제하고 50개를 제외하고 10개 중에 같은 라인에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상당한 인연이에요. 그래서 부부 간의 흉합을 볼 때, 공망이 같아도 인연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혹은 부부 간이 아니라도요. 부부 간이 아니라도 인간관계에서 공망이 같은 사람끼리는 또 잘 통합니다. 잘 통해요. 자, 이 갑신순중을 보면은 이게 좀 특이해요. 다른 순하고 좀 특이해. 갑신담에 을리죠. 무자의 기축 경인이군요. 신묘죠? 임진, 개사, 이렇게. 이 갑신순중은요, 토를 제외하고는 다 상급이에요. 이 기축을 제외하고는 서로 다 극하는 순중이에요. 자, 서로 상급이다. 이게 목이고 금이잖아요. 예? 이 토가 있는 걸 빼고, 나머지는 여기 수화가 상극이죠? 화가 수.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극이에요. 네? 이것도 상극. 나머지는 다 꼭 그런 분포는 아니에요. 나머지 그런 분포는 아닌데, 갑신순중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망이 같아도 인연을 본다. 예. 그래서 계속 돌아가, 60값. 계속 돌아가. 그래서 갑자는, 이 갑이라는 글자는요, 이름을 지을 때도 장남한테만 씁니다. 갑돌이 갑시. 네. 이름을 지을 때 차남은 갑자는 못 써. 그래도 어떻게 지게다고 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갑자라는 것은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예? 각 순중이 우두머리고, 그 다음에 60, 갑자에서도 우두머리. 우두머리고, 최고. 그 최고라는 것도 있습니다, 최고. 그래서 한때 소주 선전 중에 강릉에서 나온 술이 옛날에 겨울 소주라고 있었어요. 겨울 소주가 그린 소주로 바뀌면서, 결혼시절을 바뀌면서 한번 광고를 어떻게 했냐면, 강릉산수, 강릉에서 만드는 곳이. 강릉산수 갑천하라고 말해요. 갑천하 이 말은 천하에서 최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갑자가. 그래서 우두머리 이런 의미로도 갑자가 씁니다.
나이가 같은 것도 갑장이라 그러던데. 그렇죠, 갑장이다. 그러면 그 갑도 적어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최고가 대학을 갖고 갑을 쓰죠, 그 이름에. 자, 근데, 얼마, 이게 수천 년 전에 말이에요. 그 지금처럼 전체 망원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옛날 사람들은 눈이 한 15.0쯤 됐나봐. 예? 그 전체가 말이야,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이게 어떻게 일자 배열이, 이거, 이야, 대단한 사람들이야. 중국에서 먼저 해봤지. 불가사의. 예. 중국에서 해봤지. 해봐. 이거를 다 옛날에 다 알았다니까, 옛날에. 응? 중국이 아니지, 저기 알았지. 그러니까 이 천문학은, 천문학은요, 그, 옛날부터 이게 제왕학이라고 했어요. 임금만 아는 학문이다. 그 천문학이 서민들이 천문학 공부를 하면 찾아갔어. 못했죠. 찾아갔으면 그렇겠죠. 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천문학해서 우리 뭘 만들고 했잖아요. 예. 네. 네. 천문 지도를 만들고 했대. 중국 애들이 그걸 왜 니들이 하느냐, 조선에서. 예? 네? 그래가지고 난리 나고 그랬어요. 그 세종대왕 때 우리의 천문인사에 내가지고 그 장례시지한테 임무를 줘가지고 만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자리 뒤에 보면은 동그라미 뭐 하나 있죠. 그게 전부 천문학을 아는 그 기구예요. 그게 많은 뒤에 그 색이 있는 게 그거. 그래서 천문학은 임금이 하는, 임금만이 알 수 있는 학. 임금은 뭐냐면 농사를 주관해야 돼. 하늘을 알아야 돼. 하늘을 알아야 내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백성들이 존경하려면 하늘을 알고 농사를 풍년지게 만들고 해야 이게 자기가 존경받아. 그래서 천문학을 모르면 임금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오편을 찾아보면 딱 한 해를, 오편의 한 해로 딱 끝나는 글자가 두 글자가 있습니다. 한이라고 또 뭐예요? 육과. 이렇게 쭉 내. 여러 대를 글자가 있어요. 이해 안 돼? 이거 아는 사람들은 이게 모를 사람 없죠. 이거는 뚫을 곤자예요. 아, 뚫을 곤이요? 뚫을 곤자. 그래서. 임금왕자라는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하늘과 땅과 그 다음에 사람이 있어요. 이걸 다 천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네. 천지인을 하늘과 땅과 사람을 연결시켜서 아, 뚫는다. 중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임금이에요. 그래서 임금왕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알아야 돼. 하늘을 알아니까 하늘을 안다는 것은 천문학을 아는 것이 하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들은 반드시 천문학 공부를 했어요. 세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천문학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비가 안 오면 기우제 지내고 하잖아. 비 안 오면 기우제 지내. 그거는 뭐냐, 하늘을 내가 몰라서 하늘한테 또 도움을 요청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경복궁에 맨 경복궁이 아니고 도성문 중에 숙정문이라고 해요. 숙정문. 우리가 경복궁 안에 있는 맨 뒷문도 뒷문이 그 기차가 안 나네. 남쪽에 있는 문이 강화문이고 뒤쪽에 있는 문이 기차가 안 나네. 그리고 도성 서울을 감싸고 있는 맨 뒤에 있는 문이 숙정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숙정문. 우리가 남대문, 숙내문, 숙정문, 그 다음에 서쪽에는 도리문, 동쪽에는 흥인지문이 있듯이 뒤에 있는 문이 숙정문이에요. 그래서 숙정문하고 이 경복궁 뒤에 북문은 북쪽에 있는 문 있잖아요. 네. 북문은 항상 닫혀 있어요. 왜? 북쪽은 수, 예? 수기. 그래서 이게 수기가 강하면 음기가 강해. 예? 음기가 강해져가지고 도성 안에 여자들이 바람이 난다 해가지고 네? 항상 닫아놨어. 항상 닫아놨을 때 언제 열리느냐? 언제 열리느냐? 기우제 지낼 때 열어. 기우제 비가 와야 될 거야, 비가.
비가 와야 되니까 기우해질 때는, 기를 때는 음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문을 한참 열립니다. 열고 임금이 기우제를 칩니다. 그래서 임금왕자가 원리가,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해요. 진짜로 하늘과 땅과 사람을 연결시켜서 통치하는 사람을 임금왕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릉은, 왕릉을 팔 때는 몇 자를 파느냐. 일반 사람들이 팔 때는 보통 일반 사람들이 자기 무덤을 팔, 내 조상에 돌아가실 때 무덤을 팔 때는 세 자에서 네 자를 팝니다. 한 자가 30cm거든, 한 자가. 그러면 90cm, 1m 왔다 갔다 해. 1m 왔다 갔다 해. 1m 20. 1m 왔다 갔다 하면 왕릉은 몇 자를 파느냐? 훨씬 더 깊이 파. 그래서 왕릉은, 옛날 사람들이 왕릉을요, 이제 왕릉은 그걸 했어요. 임금이 죽거나 누가 죽으면 풍수사를 동원해가지고 길지를 이제 확인해 올리라고 해요. 그러면 의기가 길지가 있으면 여기 길지 있으면 올리는데, 기존 그 산소가 쓰이는 자리가 좋으면 그것까지 다 올려. 근데 실제적으로 파멸돼가지고 날아간 사람이 많아요. 예? 파멸돼가 날아간 사람이 많아요. 임금 왕릉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왕릉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파멸돼서 날아간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 예? 그래서 살아서 진천, 죽어서 용인이란 말이 있어요. 죽어서 용인, 살아서 진천. 그러면 임금의, 지금 왕릉이 전부 서울 경계에 몰려있거든요. 그럼 왕릉이, 그러면 경상도 지방에는 좋은 땅이 없어서 왕릉 안 썼냐? 그게 아니고, 무조건 무조건 도성에서, 무조건 경복궁 기점으로 해가지고, 신리. 예? 아, 백리. 백리는 40도에요. 백리 안에 쓰게 돼 있어, 왕릉. 왜 그러냐면, 임금이, 속대만 우리 이제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성묘로 한번 간다. 예? 어마어마한 행차로 몇천 명이 따라가요, 아직도. 그거 뭐, 어마어마해. 그 수천 명이 따라가는데, 저 경상도, 안동까지 가봐, 이거. 예? 맨날 며칠 가야 돼, 몇달 며칠. 그리고 임금이 너무 자리를 오래 비우면, 이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쿠데타로 집권한 나라다. 예? 쿠데타에 대한 이게, 나도 언젠가 막 당할 수 있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정했어. 딱 백리 안에만 왕릉을 썼다. 백리 안에만. 그래서 40km. 용인이 어디냐? 야, 용인이 40km 조금 밖에 있어. 예? 용인이. 서울 위쯤으로 보면 40km 조금 밖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용인에 묻히면 파멸될 일이 없다 이거야. 내가 죽어서 용인에 묻히면 40km 밖에 있기 때문에 파멸될 일이 없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서도 파멸 안 당한다 이거야. 그래서 죽어서 용인 가면 나는 파멸 안 당하고 편안하게 들어도 살 수 있겠구나 해서 죽어서 용인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야. 살아서 진천은 선생님? 살아서 진천은 이제 여기 이제 산수가 좋고 농사짓기 좋아서 이제 그게 있고, 죽어서 용인은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자리가 반경 백리 이내에 좋은 자리가 있으면 아무리 정성을 지낸 사람도 관계없어. 싹 다 파. 그럼 거기서 그 파내고 임금 보통 세 자에서 네 자 파잖아요. 임금은 몇 자를 파느냐? 열 자를 파요. 왜 열 자를 파냐? 땅 위에서 열 자를 파고 바다까지 하니까 이게 임금 왕자가 돼. 그래서 임금이 들어갈 자리는 무조건 열 자를 파요. 3m 파는 거예요, 3m. 그러니까 3m를 파니까 기존 있던 사람은 여기 묻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묻혀 있어서 더 내려갔다, 이거. 더 내려갈 때 필요 없어, 그냥. 응? 더 깊이 내려가서 그 길을, 지기를 받아 올리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그래서 열자고. 그리고 그 자리에 왕릉의 위치가 딱 정해지면 그 안에 사신사 안에, 예? 사신사 알죠? 자충이 509 주작 현무. 그 안에는 민간인 집, 산소, 눈앞에 보이는 거 싹
딱 파멸시키고 딱 동네 강제 이수시킵니다. 하나도 안 남겨요. 싹 다 드러내요. 그래서 이거 왕릉은 진짜 그래서 제왕학이에요. 제왕. 이 천문학은 제왕이기 때문에 육식갑자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 교재에 지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 자, 그럼 육식갑자는 애원에게 좋습니다. 자, 옛날에는 사주 공부하러 선생을 딱 찾아가면은 마당만 쓰는데 한 6개월 걸려요. 마당만 쓰고. 육식갑자. 아이고, 어떡해요. 순서대로 해보고 거꾸로요. 그거 안 하면 사주 안 다치죠. 아, 그러게요. 예. 이게 다 해오셨어요? 육식갑자? 그리고 좀 직구전 선생들은 대각선으로 해오라고 그래. 왜 거꾸로 해오는 건 왜 필요하냐면 대운을 적을 때 대운이 순행할 경우가 있고 역행할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거꾸로 해오라. 근데 육식갑자를 이제 원리는 알기 때문에 육식갑자 순서가 어떻게 돌아가는 원리는 알잖아요. 원리를 알기 때문에 육식갑자를 몰라도 아니어도 몰라도 아니고 아니어도 사주본에 큰 문제는 없어요. 사주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육식갑자를 애운 거하고 안 애운 거하고는 사주보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만 차이는 많이 난다. 육식갑자를 가급적이면 애우기를 좀 많아요. 사실은 기초 공부할 때는 다 애울 거예요. 기초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해를 못하면 힘들어. 사주 공부가 이해를 못하고 애우만 가지고 달라들면 또 사주 못 봐요. 그래서 애울 때는 애워야 되고 또 이해할 때는 이해해야 돼. 그게 사주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뭐 사주팔자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대해서 자 교재 가부의 무진의 기유의 경우 이렇게 교재 사주가 하나 나왔어요. 이게 연, 월, 일, 시. 자, 그럼 사주를 지금 왜 오른쪽에서 왼쪽을 써야 되냐? 여기서 이로 쓸 수도 있고, 그죠? 예? 네? 또 어떤 사람은 여기 쓰는 사람 계세요? 가보의 무진의 네? 기회, 경우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 또 이걸 바꿔가지고 여기서부터 가보, 예? 무지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 실제 사주책이라고 쓰는 사람도 이런 식으로 쓰는,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사주책으로 쓴 사람이. 사주책으로 갔더니 그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이게 끝이니까. 이게 무식한 사람이에요. 아. 이게 왜 무식하다고 내가 얘기를 하냐면, 이 학문은요. 인간이 운용하고 있는 거지만 그 원리는 어디서 나오면 하늘에서 나왔어요.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 오른쪽에서 왼쪽이지만 하늘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예? 하늘에서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이에요. 위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여기가 오른쪽이지만 위에서 보면 여기가 오른쪽이잖아. 안 되잖아. 하늘에서 내려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면 왼쪽이 이겨야죠. 그래서 왼쪽이 우세요. 왼쪽. 제가 말씀드린 동쪽이 예? 자의정 우의정 중에 자의정이 훨씬 높아. 자의정이. 예? 해도 동에서 떠서 서로 지고. 예? 그래서 좌측이부터 시작이에요. 시작. 그 천문은 하늘에서 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 여기서부터 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사람들이 받아주는 게 사람들이 받아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가르친 것을 사람들이 받아줄 때는 여기서부터 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거꾸로 쓰는 거꾸로 쓰면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때도 무지하게 애로사항이 있어. 왜 모든 교재가 이렇게 돼 있어. 모든 교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써놨다든가 에? 아까처럼 여기서 거꾸로 쓴다든 하면 그다음부터 그 책 못 봐요. 헷갈려가지고. 그 책 다 보고 나면요. 사주가 헷갈려버려요. 안 돼. 그런 책은 가감하게 두 말 필요 없이 그냥 갖다가 저 불쏘시기를 하든지 없애버려요. 그 책은 보나 마나야. 그 책에 막 지가 아무리 실력 있게 뭐라고 뭐 설명해놔도 그거는 보나 마나 별볼일 없다. 원리, 이 원리도 모르고 쓰는 사람이 무슨 지가 뭐 얼마나 있겠어. 그래서 대운도 항상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간다. 그래요? 자, 그래서 천문은 하늘에, 천문은 좌선합니다. 좌에서 우로 간다. 좌선하기 때문에 뒤로 가는 사람은 우에서 좌로 있지만 명은 하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바라보면 좌선이 됩니다. 그래서 우에서 좌로 적는다. 적는 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집지만 네? 실제적으로는 좌선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사주 네 기둥을 사주라 하고 글자가 여덟 자기 때문에 팔자라 한다. 여덟 글. 그래서 사주라는 말도 맞고 팔자라는 말도 맞고 사주 팔자라는 말도 맞습니다. 자, 그다음 대운이라는 것은 10년 단위 숫자를 갖다가 표현하는데 대운을 뽑는 방법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운이 이제 여기서 대운이 있고 무진기사 남자들의 경우 신미로 이런 식으로 대운을 가요. 대운 그래서 사주팔자를 이걸 갖다가 병 명이라고 하고 대운을 대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 팔자만은 명으로, 그래서 남명, 곤명, 곤명, 곤명이라고 쓰는 게, 곤명은 남자의 사주예요, 남자. 그 다음에 곤명은 여자. 이 명이 목숨 맺혔습니다. 이 곤은 하늘을 의미하고, 아, 그는 하늘을 의미하고, 곤은 땅을 의미하고. 그래서 사주팔자를 명, 대운을 대운이라고 하는데 사주팔자라는 사주팔자만 존재하는 경우가 반드시 운이 흘러가는 대운이라는 게 반드시 동반하게 돼 있어요. 대운이라는 게 동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운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운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명, 대운을 포함해야 운명이에요. 말하는 게 시간이 그렇네. 그럼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 네.